나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리안아, 일로 와. 자기가 타려고 하는 거 같이 타보셔야 돼요. 안 잡아당기면, 안 잡아당기고 막 깨면 상처 나거든요. 그럼 금방 과일이 망가져요. 그럼 한 번 이렇게 타면은 안 돼요. 서울 온도 때문에 과일이 진짜 망가지니까 한번 깨면 한 번 주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도 두 번 이렇게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베리 이렇게 세 개 정도 딱 이렇게 얹으시면 제일 예쁘거든요. 블루베리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이 생겨서 빵이 터져요. 여기 100%는 채우시지 말고 90% 정도까지. 이거 지금 드림 반죽으로 4개, 1인당 4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돌아가셔서 4개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로 와봐, 아파주세요. 됐다. 블루베리 2개 넣어봐, 할인이가. 2개. 3번째. 하나 넣어봐. 잘했어요. 여기다 넣어야지 않는 것 같아. 하나 이렇게 넣어야지. 두 개 넣을까요? 두 개 넣을까요? 요만했던 애가 1년이고 와.
맞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신기하죠? 네. 너무 센스야. 자, 이제 블루베리를 지금 오늘은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 데려가서 베란다나 이제 정원에서 키울 건데 이거는 내년에 꽃이 피어요. 이거 열매가 열려요.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키우는 거예요. 알죠? 꽃이 피면 어떻게 하죠? 열매,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죠? 근데 꽃 하나에 열매가 21개가 열려요. 우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알겠지만 너무 어린애가 되는데 과일 많이 따먹으면 얘 힘드니까 얘는 적게 사는 건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릴게요. 둘. 자, 두 번 정도 넣어요. 두 번 정도. 그리고 얘를, 자, 얘를 잡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어디 잡냐면 여기 잡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싹 빼요. 그러면 요게 남을 수도 있고 하죠.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요 가느다란 이게 보여요? 네. 이게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예요. 얘가 뭐 하는 애냐면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하는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다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틀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식물, 농체 식물은 반대예요. 얘가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이해가요? 얘를 다치면 단발력이 생겨서 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보세요. 이렇게를 이렇게 손으로 약간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는데 지금 우리가 모종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온 모형을 보고 가지를 보고 얘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본인 마음이세요. 그건 밑에 긁으면서 조정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아까 남아있는 거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다 대부분 아파트나 베란다나 이런 데서 키우실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을 어떻게 먹을까요? 줘야 돼요. 집에서 막 먹어요? 진짜로? 그렇죠. 물을 매일 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얘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냐? 잘 잤어? 잘 잤어?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물이 맥힌단 말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가 물 먹을 때 컵으로 물 먹죠? 그거를 최소한 3컵, 4컵을 줘야 돼요. 오, 많이 줘요. 매일? 약속하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름에는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자, 그럼 가을에는? 적게? 적게? 얼마나 적게 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컵은 양은 똑같은데 날짜를 늘리는 거예요. 자, 매일 주는 게 3일, 4일, 5일 이렇게 해요? 하면서 겨울에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요? 아,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겨울에도 물을 줘야 돼요. 겨울에 얼마에 한 번씩 줄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일주일. 아, 이게 이제 바깥에 있으면 눈이 내리고 그죠? 얼어 있잖아요. 그게 천천히 녹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계속 건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틀은 너무 과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줘가지고 얘를 축소하게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야지만 얘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년 봄에 꽃이 피고 물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궁금한 거? 꽃이 피면은 전부 붙여야지 열매가 생기네? 아니면 안 해도 그냥? 아, 그냥 작아서 좀. 자, 저희가 왜 블루베리를 반려식물로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저희 왜 농사를 왜 아버님들의 농사를 농약 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게을러야지 잘 돼요. 이거 물만 주면 돼요. 그리고 영양가는 뭘 준다? 색이 안 돼요. 유박이지, 유박. 유박 들어보지, 유박? 거름. 이렇게 알맹이 같은 거. 자, 인터넷에 가면 유박을 찾는 거.
살아요. 조금씩 뿌려주고 물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알면 뭘 하냐면 가지만 치는 거예요. 가지만 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너무 크게 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거 나중에 가면 그때까지 살려서 된다면 대박인데 탑을 더 크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게을러야지만 따먹는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매일 물을 줘야 된다. 그것만. 물만. 됐죠? 또. 감사합니다.